시속 60km가 넘는 속도로 달리며 폭발적인 힘과 스피드를 보여주고 있는 이 사이클 선수는 로버트 포스터만입니다. 로버트는 아주 튼실한 허벅지를 가지고 올림픽에 출전하여 동메달을 목에 걸기도 했으며 팀 스프린트 경기에서 세계 기록을 세우기도 했으며 자전거로 토스트를 굽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경이로운 허벅지로 대중의 관심을 훔친 사이클 선수 로버트 포스터만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로버트의 허벅지가 주목을 받은 것은 2012년부터인데요. 로버트는 독일 사이클 단체 스프린트 팀 선수로서 2012년 런던 올림픽에 참가를 합니다. 독일은 3, 4위전에서 호주를 이기고 3위를 기록하며 동메달을 거머쥐게 되죠. 경기가 끝나고 모두의 주목을 끈 것은 다름 아닌 로버트의 허벅지였습니다. 당시 독일 로드사이클 대표팀 선수가 로버트와 함께 찍은 사진을 SNS에 업로드하였는데 로버트의 허벅지가 너무 굵었기 때문이죠. 동료 선수들과 비교를 해도 굵은 게 느껴지는 그의 허벅지 둘레는 측정 당시 73cm로 29인치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굵기 자랑했으며 자신이 측정한 허벅지 최대 둘레는 86cm로 34인치 정도라고 밝혔죠. 이때부터 그는 남다른 허벅지 굵기 때문에 헐크, 쿼드질라, 미스터 허벅지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굵은 건지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서 비교를 살짝 해보자면 로버트가 측정한 자신의 최대 허벅지 둘레를 가지고 얘기한다면 그의 허벅지 하나가 한국 남성 20-30대 평균 허리 둘레인 83.4cm보다도 굵으며 괴물 같은 운동 능력을 보여주는 윤성빈 선수의 허벅지 둘레인 67cm보다도 굵으며 위대한 축구 선수 차범근님의 전성기 선수 시절 허벅지 둘레인 78cm보다도 8cm가 굵은 허벅지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심지어 자기 허리보다도 허벅지가 더 굵으며 옷집에서는 맞는 바지를 찾는 게 힘들다고 합니다. 실제로 본다면 조금 징그러울 것 같기도 한 다소 부담스러운 허벅지를 가지고 있는 로버트인데요. 그는 왜 이렇게 굵은 허벅지를 갖게 된 걸까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 그가 로드사이클 종목 선수보다 굵은 허벅지를 가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는 육상에서 마라톤 선수와 단거리 선수의 몸이 다른 이유와 똑같습니다. 바로 주로 사용하는 근육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근육은 크게 지근과 속근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지근은 적근이라고도 불리며 산소를 옮기는 모세혈관과 미오글로빈을 많이 함유하고 있기에 산소를 태우며 천천히 에너지를 내는 능력이 좋아 마라톤과 같은 지구성 운동에 적합하죠. 반대로 속근은 백근이라고도 불리며 지근에 비해 모세혈관과 미오글로빈의 함유량이 적어 쉽게 피로감은 느끼지만 순간적으로 힘을 내는 능력이 좋아 스프린트, 웨이트 트레이닝과 같은 무산소성 운동에 적합하죠. 그리고 속근의 경우 트레이닝을 통해 근육 섬유의 굵기가 긁어지지만 지근의 경우는 굵어지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반적으로 지근이 발달한 마라톤 선수들보다 속근이 발달한 단거리 선수들이 더 큰 근육을 가지고 있으며 헬스장에서 몸을 키우기 위해서 속근을 발달시킬 수 있는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 것이죠. 마라톤 선수라고 속근을 발달시키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주된 운동이 지근 발달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단거리 선수에 비해서 근육이 작은 편입니다. 로버트는 스프린트 선수로서 순간적으로 폭발적인 스피드를 보여줘야 하기에 속근 발달 위주의 운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그렇기에 지근이 중요시되는 장거리 사이클 혹은 로드 사이클 선수들보다 더 굵은 허벅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로버트의 허벅지는 과한 느낌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선천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로버트와 텔레그래프의 인터뷰를 보면 그는 4살 때 사진만 보더라도 이미 굵은 허벅지를 가지고 있었다고 했으며 이것에 대해 올림픽 담당 주치의와 의견을 주고받았는데 정확한 요인은 알 수 없으나 유전적인 요인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마치 미친 피지컬을 보여주는 축구선수 아다마 트로오레처럼 근수저의 DNA를 타고난 거 아닌가 싶네요. 하지만 아무리 선천적으로 타고났다고 하더라도 후천적인 노력이 없었다면 지금과 같은 허벅지를 가질 수는 없었겠죠. 그는 전문 보디빌더는 아니지만 하체 운동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인다고 합니다. 그는 처음 하체 운동을 시작했을 때 반년 동안 무게 없는 바벨로만 스쿼트를 했는데요. 그 이유는 무게를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기술과 자세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스쿼트에 심혈을 기울인 그는 현재 백스쿼트 최대 중량 280kg 그리고 프런트 스쿼트 210kg을 할 수 있다고 하며 레그프레스의 경우에는 약 700kg까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역시 노력 없이 얻는 결과는 없다고 로버트가 괜히 굵은 허벅지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네요. 그는 이렇게 완성된 자신의 말벅지를 이용해 팀 스프린트 종목에서 두 번의 월드 챔피언, 10번의 월드컵 우승, 네 번의 유럽 챔피언십 우승, 그리고 2013년에는 750m 팀 스프린트 경기에서 41초 871을 기록하며 세계 기록을 세우기도 하였죠. 지금은 깨져버린 기록이긴 하지만 로버트는 한때 트랙 위에서 가장 빠른 사이클 선수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버트는 2015년 한 흥미로운 도전에서 말벅지의 위력을 보여주었는데요. 스톡홀름 아카데미가 주최한 이 도전은 자전거로 토스트를 굽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로버트는 한 마리의 말과 비슷한 파워를 보여주게 됩니다. 자동차 엔진 출력의 단위로 쓰이는 1마력은 75kg 무게의 물체를 1초에 1m씩 이동시킬 수 있는 파워로
와트로 환산한다면 735.5와트인데요. 이는 로봇가 토스트기를 작동시키기 위해 필요한 700와트와 35.5와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죠. 로봇은 약 1분 동안 한 마리의 말이 되어 1마력에 가까운 파워를 유지하며 토스트를 아주 맛나게 굽는 데 성공을 합니다. 여기서 와트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자면 사이클에서는 와트를 선수들의 파워를 측정하는 단위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선수들은 와트를 측정할 수 있는 자전거를 타고 페달링에 가하는 힘과 페달링의 횟수를 통해 자신들의 파워를 측정하는 것이죠. 5초간 낼 수 있는 최대 파워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일반인들의 경우 체중 1kg당 11W 정도로 측정되며 엘리트 스프린트 선수의 경우 체중 1kg당 25W 정도로 측정된다고 합니다. 올림픽 6관왕을 차지한 사이클 스프린트 종목의 레전드 선수인 크리스 호이의 경우 경기장에서 시속 80km로 달리며 2500W를 기록한 적이 있으며 로버트의 경우 훈련 상황이긴 하지만 2700W까지 기록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순간적으로 이들은 4마력에 가까운 파워를 내는 것이죠. 솔직히 이건 뭐 탈인간급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괜히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이 아니며 인간의 탈을 쓴 말들 아닐까요? 말을 떠올리니 생각나는 이분 유튜버 마랑님도 와트 자전거에 도전하신 적이 있는데요. 그 당시 1810와트 즉 체중 1kg당 약 21와트를 기록하시면서 프로사이클 선수들과 비슷한 파워를 보이셨죠. 트랙 위에서 누구보다도 빠른 선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한 로버트는 트랙 안팎에서 노력과 연습을 통해 누구보다도 굵은 허벅지를 가지며 한때 트랙 위에서 누구보다도 빠른 선수가 되었죠. 로버트는 런던 올림픽을 마지막으로 올림픽과 인연이 없었지만 이번 도쿄 패럴림픽에서 독일 사이클 대표팀 선수인 카이 크리스티안 크루즈의 파일럿 선수로 출전을 한다고 합니다. 비록 파일럿 역할이긴 하지만 로버트는 다시 한번 헐크, 커드실라, 미스터 허벅지의 면모를 보여주기 위해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탈인강급의 허벅지와 파워를 보여주며 헐크, 커드질라, 미스터 허벅지로 불리는 사이클 선수 로버트 포스터만입니다. 그리고 저는 대중의 관심을 훔친 스포츠 이야기를 다루는 스틸 더 쇼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